부부와 자식에게 띠궁아, 원숭이 지띠는 무조건 이 띠만 따라 다니십시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보은 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띠궁합은 열띠 지지 즉 열두 띠의 상호 관계인 합 형충파의 원진에 의해서 궁합의 기류운을 판단하게 된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신자진 즉 원숭이 지 용띠의 간단한 성격과 잘 맞는 띠와 안 맞는 띠 궁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을 앞둔 자녀를 둔 구독자님들이나 예비 신랑 신부들은 꼭 집중하시고요. 이미 결혼을 하신 분들은 영상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는 부부가 아니라 왼수였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좋아요 한 번씩 먼저 눌러주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원숭이 띠의 성격. 이 원숭이 띠는 대체로 활동적이고 사교성이 아주 좋습니다. 끈기도 강한 편이라서 난관에 맞닥뜨리더라도 인내심을 발휘하여 견뎌내는데요. 하지만 변덕이 조금 잦아서 옆에 있는 사람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집띠의 성격. 우리 유머러스한 집띠분들 명랑한 성격으로 주위에서 성격이 좋다라는 말을 자주 들으실 텐데요. 한편으로는 자식 사랑이 끔찍한 띠이기도 합니다. 다른 띠보다 유난히 자식에 대한 애정이 특별하고 헌신적인 분들이 많습니다. 단점을 하나 꼽으라면 다소 우유부단하고 결단력이 부족하며 사람을 씻지 못하고 의심이 많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용띠의 성격. 용띠는 야망가입니다. 이상이 높아서 바라는 것도 많고 빛나는 미래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현실에 대한 불만족이 크지요. 작은 것에 기뻐하지 못하는 성격으로 자기 자신에게 괴로움을 주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미래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고 성공을 향한 의지가 강하다라는 것은 용띠만의 장점이지요. 네 번째, 원숭이 띠와 최악, 최고의 궁합. 배우자를 잘 만나면 단점도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배우자를 잘못 만난다면 나를 반하게 만든 장점도 밉게 보입니다. 허구한 날 서로 물어뜯기 바쁘지요. 원숭이 띠의 경우 최악의 궁합은 호랑이 띠와 토끼 띠입니다. 호랑이 띠는 매사가 진중한데요. 밝고 수다스러운 원숭이와는 정반대의 성격이라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받지 못하는 배우자와 사는 것이 얼마나 답답한지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토끼는 다소 정적인 면이 있어서 원숭이를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는데요. 흔히 외향적인 사람과 다니면 기가 빨린다 라고 표현을 하지요. 토끼는 원숭이에게 기가 다 빨려서 사는 내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숭이 띠와 최고의 궁합은 무슨 띠일까요? 바로 용띠입니다. 서로를 깊이 이해할 수 있으니 부부 궁합으로 아주 좋습니다. 혹시 용이 아내 원숭이가 남편인 분 계시나요? 그렇다면 아마 아내분이 먼저 고백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본인과 달리 재밌고 활발한 사람이라서 용이 먼저 이성적인 호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 지띠의 최악, 최고의 궁합. 최악의 배우자는 말띠입니다. 이 부부는 말 한마디가 나왔다 하면 그냥 싸웁니다. 사사건건 부딪히고 다투게 되는데요. 사랑해서 결혼했더라도 각자의 고집이 너무 강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게 됩니다. 먼저 머리를 굽히는 사람이 없으니 사는 것이 쉽지 않지요. 반대로 최고의 궁합은 이번에도 용띠 혹은 원숭이띠 여성입니다. 지띠와 용띠는 부부뿐만 아니라 사업적으로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범한 용이 소심한 지띠를 보완해 주는데요. 함께 비즈니스를 하면 지띠가 덕을 많이 보게 됩니다. 지도 그것을 알아 용에게 의지하는 경우가 많지요.
대체로 쥐와 원숭이띠의 궁합은 좋은 편이지만 만약 원숭이띠 남편과 쥐띠 여성이 결혼을 한다면 조금 난감합니다. 속빈 강정 궁합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 얻는 것이 없어 실속이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좋게 말하면 잃는 것도 없다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용띠와 최악 최고의 궁합.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원숭이띠가 잡아야 하는 인연도 용띠, 쥐띠가 붙들어야 하는 이성도 용띠였습니다. 달리 말하면 용띠는 원숭이에게도 도움이 되고 쥐띠에게도 보탬이 된다는 것인데요. 그럼 용띠는 손해가 아니냐 하면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숭이띠와 만나면 용띠도 좋은 기운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현실에 좌절했을 때 긍정적인 원숭이의 위로를 받아 재기하기도 하지요. 그것보다도 더 좋은 궁합은 바로 쥐띠 여성인데요. 용띠 남성과 쥐띠 여성은 궁합도 필요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아주 이상적인 궁합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깊이 이해하고 때로는 남편을 어머니처럼 품습니다. 남편은 매사에 진취적이고 적극적이고 자신의 가정을 잘 지키려는 가장의 역할을 충실히 합니다. 아내가 이걸로 돈을 벌어볼까 하면 남편은 계획을 짜서 실행하고 남편이 오늘은 벌이가 안 좋네 하면은 아내는 따뜻한 위로를 건넵니다. 서로가 꿈꾸기만 하던 가정의 모습을 현실에서 이루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월이 갈수록 서로가 사랑스럽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용띠와 최악의 궁합은 누구일까요? 바로 개띠입니다. 이해심이 부족하여 자주 갈등을 겪는데요. 만약 조금 비뚤어진 자식이 나오면 부부관계가 크게 틀어질 수 있습니다. 당초에 이 궁합은 연애도 힘들었을 텐데요. 만약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개띠와 용띠 부부가 계시다면 좌절하지 마시고 사주팔자도 이겨낸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용띠와 원숭이띠와 쥐띠는 기본적으로 궁합이 좋습니다. 다른 부부는 살면서 100번을 싸운다고 치면 이 셋은 50번 정도 싸우는 것이지요. 천생연분도 아예 안 싸울 수는 없습니다. 다만 둘 사이에서 나온 자식의 사주와 성향에 따라서 50번도 5번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만약 부부와 자식 간의 신자진 이 원숭이 지 용의 삼합으로 이루어진다면 아주 복된 가정인 것이지요. 오늘 말씀드린 띠 궁합은 말 그대로 태어난 연도인 띠를 중심으로 풀어보았습니다. 하나도 안 맞네 라고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띠만 가지고서 궁합을 보는 게 아니라 생년생월 생일 생시 사주 팔자를 모두 넣어야만이 정확한 궁합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재미삼아서 참고 정도 하시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좀 더 자세한 것은 가까운 정통 철학원에 가셔서 정확한 사주팔자를 통해 궁합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또 띠궁합도 일부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궁합이 불길하다 해도 노력과 개운을 통해서 좋은 궁합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지금까지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